주택 청약 시장에서는 장년층 당첨자의 비중이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장년층의 비중이 늘어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취재 기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먼저 올해 청약 당첨자들의 연령대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네,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청약 당첨자들의 연령대를 분석했는데요. 먼저 올해 들어 3월까지 50대 이상이 당첨된 비율이 23%로 나타났습니다. 당첨자 비중으로 보면 30대 이하와 40대가 77%로 훨씬 높긴 한데요. 최근 몇 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50대 이상의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엔 20%가 채 되지 않았는데 점차 비중이 커져 올해 23%까지 확대됐습니다. 네,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청약 가점제는 청약 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 층보다는 장년층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있고요. 또 일각에선 치솟는 분양가를 청년층이 감당하지 못해 청약 시장을 이탈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달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3,800만 원을 넘어서는 등 물가 상승 반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0대 이하는 비교적 저렴한 금매물을 노려볼 수 있는 기존 아파트 매매 시장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